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 도심에서 승용차로 25분 거리에 있는 빙어낚시를 즐기며 가족과 추억을 만들기에 딱 좋은 고운 저수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공인 이광규 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수안도면의 고운리 저수지입니다. 시골주택을 촬영하고 가는 길에 빙판이 있어 내려와 봤고요. 저수지가 아주 꽝꽝 얼어붙어 있는데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야영하며 빙어를 잡는 분과 썰매 타는 애들이 있어 다가가 봤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겨울이 끝자락에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가족의 화목한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것저것 부러운 마음에 기웃기웃하며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 겨울이 끝자락이 너무 아쉬운 분이 계시다면 요 얼음 두께가 얇아지기 전에 가족분들과 추억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잠깐 구경 좀 할게요. 그런데 혹시 요 마이크 끼고 인터뷰 해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그냥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서요. 이거 하나, 여기 차식이요. 차식이. 여기 충주분이세요? 네. 아, 고운 저수지는 잘 알고 계세요? 네. 여기 자주 오시는 곳인가요? 저는 겨울에 빙어낚시 하러요. 아, 겨울에만 빙어낚시 하시래요? 네. 지금 이 얼음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cm요? 네. 그러면 이거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아,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낚시터에서 관리하는 거라 안전하지 않으면은 들여보내질 않으니까요. 그런 건 걱정 없이 올 수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이게 12시 정도부터 잡은 빙어라고 그랬죠? 네. 빙어가 씨알은 상당히 작은데. 작아요. 네. 내년에는 좀 커질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작아요. 아, 빙어가 해마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나?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요거는 그냥 초장만 찍어서 먹는 거죠? 예전부터 그렇게 드셨는데요. 이제 요즘은 날 걸 잘 안 드시고. 아, 튀김으로? 네. 뭐 날 걸로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좀 아무래도 민물고기다 보니까. 예.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튀김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빙어 낚시하시다 보면 이게 감이 이렇게 찌가 있긴 있는데. 네. 이게 감이 있어서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찌 낚시를 하게 되면 이제 찌가 움직이면은 잡고요. 예. 요즘 이제 초리대가 좀 망청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찌 없이 초리대가 움직이는 것만 보고 올릴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기술자신 거죠? 아니요. 아니, 초보자세요? 네. 근데 낚시 장비가 되게 좋아 보이셔서. 아니, 이거는 이제 뭐 돈 한 조금만 드리면. 예. 기본적으로 저런 전지대 낚시보다는 조금만 더 드리면 요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둘 회수하는 거나 이런 게 편해서. 예. 어차피 할 거면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있어도 뭐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거라서요. 지금 여기 텐트 주인분이세요? 아니요, 친구요. 아, 친구분이세요? 네. 저쪽에 장비 보니까 저걸로 얼음을 뚫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구멍 뚫는 거예요. 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요. 이게... 네. 아, 그게 가능할까요? 예, 드릴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수동으로 그냥 손으로만 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어휴, 대단하시네요. 여기 다 가족끼리 오신 거고요? 아니요, 이제 여기 이제 친구네 가족이라 이제 멀리서 와가지고. 예. 친구 얼굴 보러 잠깐 왔어요. 제가 좀 잡을 때까지 지켜볼게요. 잘 안 잡혀서. 여기서 주무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엄청 추운데 지금. 바람만 안 불면 낚시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는데. 바람이 불어서 밖에서 낚시하기는 조금 힘든 날씨예요. 그렇죠. 저도 충주에 사는데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얼어 있을 줄은 몰라서. 아, 여기가 아무래도 골짜기에 있는 저수지라. 예. 다른 데보다 조금 늦게까지도 얼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하네, 그죠? 그렇죠. 아이들은 뭐 낚시하러 오고 아니면 뭐 썰매 타고. 제가 한 마리 잡는 것만 보고 좀 갈게요. 한 마리 잡으려니까 또 안 잡히네요. 지금 이 텐트 안에서도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 텐트가 바닥이 뚫려져 있는 텐트라서요. 아. 거기 이제 안에서 얼음 구멍 뚫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바람이나 이런 거가 간섭이 없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요즘은 저렇게 텐트 구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점 더 많아져요. 이제 빙은아 씨 아무래도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낚시라서 아무래도 애기들이 있으면 이제 좀 따뜻한 데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텐트 쳐가지고 하면 그렇죠. 따뜻한 데서 안에서 소주 한 잔도 이렇게 먹으면서. 네.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간단하게 뭐 추우면 뭐 해서 드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물론 취사가 가능한 데서만. 그렇죠. 아까는 두 마리씩도 막 올라오는 것 같았더니 활성도가 좋으면 바늘에 많이도 물고 오는데요. 예. 지금은 활성도가 별로 안 좋아서 한 마리 잡기도 좋고 그래. 입질도 잘 안 오고. 예. 이제 곧 산란기 얘들이 곧 산란기이기도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더 예민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겨울에 산란을 해요? 이 추운데? 네, 빙어는 이제 3월 달부터는 금어기거든요. 아. 이제 산란기라서 3월부터는 빙어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2월 말까지만. 한 마리가 안 잡히네요. 곧 잡히겠죠 뭐. 원래 관람객이 있으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 주까지도 잘 잡혔는데 이제 점점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점점 더 예민해져서 입질도 잘 안 하고요. 예. 저렇게 작은 빙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다니면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작은 거는 처음 봤어요, 저도. 한 입에 넣기에는 딱 좋은 사이즈네요. 네, 그렇게 먹긴 좋고 빙어 튀김 했을 때도 이제 크기가 좀 작으니까 더 고소해서 네. 애들은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커야지 그래도 잡는 맛도 좀 그런데. 그렇죠. 이게 작아서 손맛이 없다는. 아, 손맛은 없겠네요. 없는데도 그래도 그 나름의 또 손맛이 있어요. 낚싯대간이 좀 더 이렇게 낭창낭창하고 좀 거기에 맞게 좀 준비를 하면 그 나름의 또 손맛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뭐 두 마리씩만 잡혀도 확실히 느낌도 다르고요. 먹이는 안 쓰는 거죠? 먹이는 구더기 달아요. 아, 달아요? 이제 그 구더기는 일반 구더기는 아니고 이렇게 빙어 이렇게 용으로 나온 게 깨끗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구더기가 있어요. 따로 재배하는 게. 키우는 게. 그러니까 보통 구더기 단다르면 일반 사람들은 일반 파리 구더기 생각해서 못 먹겠죠. 엄청 지저분하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예. 낚시용으로 따로 만드는 데가 있어요. 깨끗하게. 예. 실질적으로 빙어들은 그거 구더기를 먹지는 못해요. 꾸이, 그러니까 예, 바늘에 있는 거 꾸이만 당하는 거, 꾸이만 하는 거지. 그거를 먹어서 뜯어가지고 뱃속으로 못 집어넣고. 네. 그래서 구더기 한번 달면은 꽤 오랫동안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끼 가는 자주 안 갈아도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빙어 낚시를. 예. 뭐 빙어 낚시가 다른 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예.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처음 오시는 분들도 방법만 알려드리면 뭐 잘 나올 땐 몇십 마리씩도 막 잡아 가시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시면 이제 오셔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가시는 분들. 그러게요. 오셔가지고 그 방법을 좀 아셔야지 이제 재미를 느끼셔서 내년에도 또 오고 오는데 처음에 그거를 못 잡으시면 이제
그다음부터 비번 낚시 안 가실 거래요. 재미도 없겠죠. 네, 추워 죽겠고. 추운데 와가지고 고생만 하면 한 마리도 못 잡고 가면은. 그래도 뭐 빙어는 못 잡더라도 애들 저렇게 재밌게 노는 거 보면. 애들은 좋아하죠. 네. 근데 어른들은 오셔가지고 이제 못 잡으면. 그렇죠. 또 잡아서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가족끼리 빙어 튀김도 해도 먹고 뭐 소주 한 잔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오셨을 텐데. 예. 한 마리도 못 잡고 가시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 있으면은. 나눠주세요? 네, 잡아가지고 저는 그냥 다 드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좋아라 하시니까. 저도 예전에는 빙어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더 잡고 막 그러라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주변 환경 보는 게 더 좋고. 그렇죠. 못 잡으시는 분들 제가 조금만 저도 잘 모르는데 조금만 알려드리면은 그래도 잡으시니까 그런 거 재미도 있고. 못 잡으신 분들 드시라고 드리면 조금 좋아하시니까 그런 게 더 재밌더라고요. 예. 근데 골짜기라 그런지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많이 불어요 여기요. 근데 또 이게 찬바람이면서도 시원한 감이 또 있네요. 청량감이. 해도 일찍 떨어지고요. 네. 해만 떨어져도 엄청 추워서 못해요. 한 4시 좀 넘어가면 이제부터 추워지니까. 빙어는 안 나올려나 본데요. 빙어는 이제 나올 땐 잘 나오는데 안 나올 땐 진짜 안 나오고. 얘네도 나름 뭐 식사 시간이 있겠죠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유형층이 또 있으니까. 바다권에서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또 물 위에 떠서 움직일 때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런 것도 또 잘 찾아줘야 되거든요. 혹시 요 저수지에 여름에도 와보신 적 있으세요? 여름에는 안 와봤어요. 여기도 낚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네, 여기 낚시터니까 아무래도 붕어 낚시하러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잡혔다. 여기 이제 캠핑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아, 예. 캠핑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엄청 많이 와요. 그럼 여기는 여기 식당에서 식사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식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들은 뭐 캠핑하러 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해결 다 하시니까. 아. 식사까지는 저도 안 해봐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아까 쏙 들어갔던 게 입질한 게 아니었었구나. 예. 챔질을 계속 해줘야 돼서요. 예. 아유, 결국에는 잡는 걸 못 보고. 그러니까요. 맞춰야 되겠네요. 네. 예,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아, 예, 촬영 이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